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AHY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자, S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S에너지 매수 가격부터 볼까요? 매수 가격은 3,400원, 비중은 20%로 들고 계십니다.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데, 특히 S에너지가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5.5%가 빠졌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낙폭이 제법 좀 있는 편. 게다가 특히 어제장에서 S에너지가 16% 급등했다가 그거 다 뺐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자, 이게 지금 요동치는 흐름인데 바닥에 있다가 쓱 올라오나 싶더니 그대로 다 뺐습니다. 네. 이거 기대감이 이대로 사라지는 건 아닌가 걱정도 좀 되기도 하거든요. 바로 알아볼게요. 자, 이정모 전문가님, 3,400원에 20% S에너지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종목 선택을 잘 못하셨어요. 이게 엊그저께 그16% 급등했을 때그 저기 이게 뭐죠? 퍼스트 솔라. 제가 왜 마케팅 또 마케팅 미국장 기업 얘기할 때 퍼스트 솔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저기에서 IRA 수혜주 해갖고 태양광이 급등했을 때 따라간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각 자체가 급등할 수 없는 각인데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 없이 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월달 위기를 넘으면 우리나라 태양광은 그래도 괜찮죠? 태양광은 괜찮기 때문에 3월달 위기를 넘어가면 매수가 이상은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적자가 엄청나고 이 회사는 매출액이 몇 천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기사 하나 가지고 위로 칠때 따라가면 100% 물리는 거죠. 언제 사는 거냐면 이런 건 사더라도 이 최소한 120일선까지도 이렇게 좀 누여가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누울 때 이렇게 120일선이 누울 때 사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보면 120일선이 꺾여서 내려오는데 개별주를 건드린 거라는 거죠. 이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여기 가면 갖고 있을 때 파는 어떤 그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있다면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부딪히고 밀려 내려오는 걸 사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좀 빨랐다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더 왔다 갔다 하면서 120일선을 누이고 갈 때는 4,000원을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3월 달만 넘어가면 이 주식 제가 봤을 때는 시간 투자하시면 매수가 이상 가고 조금 더 세게 가면 4,000원까지도 가능성은 있다. 나쁘지는 않은 주식이나 급등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급등했다가 밀리는 거라 뭐좀 탄력이 약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